저 경력이 한 1, 2년 정도일 때는 웬만하면 부터 가지 마세요. 서로 어색해지는 첩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카드지가 패턴 뜨다가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지금 만드는 패턴은 무료로 계속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댓글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가죽공예를 빌런에 대해서 좀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가죽공예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 지인들로부터 이제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저도 연습할 겸 겸사겸사 그냥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그 작품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걸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제가 이제 선물한 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히 가죽공예 1, 2년 차에 제일 많이 겪게 돼요. 입문자분들이겠죠. 제가 유형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욕까지 하긴 좀 그래요. 뭐 이런 분 있어요. 카드 지갑 하나 만들어줘. 그럼 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2, 3일 걸려서 만들어줘요. 실력이 없으니까 더 어렵고 힘들겠죠. 당연히 이제 카드 지갑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작품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해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입문자분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난 괜찮은데 진짜 별로인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해요. 그 앞에서 정말 반갑게 받아주고 너무 이쁘다, 잘 쓸게, 뭐 고마워요. 그럼 이제 저도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카톡이 와서 봤는데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와 있어요. 아름답죠. 이렇게 이제 쿨거리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셔도 될 분들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제 카드 지갑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카드 지갑을 선물하게 되면 이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무조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사람 본능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제 카드 지갑은 볼 수가 없어요. 내 거 잘 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물어보질 못해요. 인상이 좋은 분이지만 그 뒤로는 되게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분도 뭐 할 만큼 한 거고 우리도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해. 안 쓸 거면 왜 만들어 달라고 한 건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작품이 별로라서 그래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문한다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말해주니까 답이 없어요. 카톡 1이 그대로 있어요.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렇게 톡 보내고 싶은데 못하죠? 자존심 있으니까. 이런 경우 둘 중 하나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당연히 공짜로 만들어줄 줄 알았다거나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또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선물을 했나? 그럼 저번 것도 안 들고 다니는데 왜 또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또 속 좁은 사람같이 보이고 고민하다 그래 뭐 어떤 걸로? 저번 건 잘 쓰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또 내 작품을 어쨌든 다시 찾는 거니까 내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안 만들어지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죽공예랑 3-4개월 하면 바로 다 장인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카드 지갑이랑 가방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성품처럼 더군다나 명품처럼 이거를 만든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명품이 비싼 이유도 장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가방 하나를 완성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런 경우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최악의 케이스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회사 동기 얘긴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몽블랑 스타일 명함 지갑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만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디테일도 많고 되게 만들기 어려운 작품이에요. 입문자분들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때 제가 가죽공예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정말 힘들게 한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이거 패턴 파는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패턴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카드 지갑을 선물했어요. 근데 딱 선물을 받자마자 표정이 어땠냐면 막 나라 뺏긴 이런 표정 있잖아요. 거기에 짜증까지 서려있는 이런 표정. 그것도 제 면전에서요. 선물로 줬는데 그러면서 평가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에 바느질이 일정치 않다. 지가 뭐란다고 마감이 이상하다는 그 평가를 막 하는데 그 입술이 너무 꼴보기시더라고요. 입을 진짜 한 대 치고 싶어가지고 그만해요. 팍 쳤어요. 심지어 한 살 형이었어요. 그만큼 되게 회사에서 친한 형이에요. 근데 너무 친한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죽공예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런 이제 공예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술작품까지 만드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게 이 감정선이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공예를 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좀 더 상처받기가 쉽다는 거죠. 잘 삐진다는 거죠. 말이 좀 샜는데 정말 화가 났지만 실제로도 제가 만든 카드 지갑을 보니까 되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 인정을 받아보자. 그래서 핸드폰을 새로 샀다길래 그럼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이제 생일날 그때는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가죽공예를 하는 지인 있잖아요. 더군다나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카드 지갑 말고 뭐 명함 지갑이나 복잡한 지갑이나 가방 같은 거는 기성품처럼 잘 만들어 선물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고 시간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죽공예 하는 지인이 여러분한테 그걸 선물했다? 이건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면전의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죠. 저 이런 경험 얘기하면 진짜 밤새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로 가죽공예 입문자 시기에 가죽폭력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현타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생겨나는 후유증이 뭐냐면 누구한테 만들어서 선물하는 그 자체에 트라우마가 좀 생겨요. 나중에 실력이 늘더라도 선뜻 누구한테 좀 선물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굳이 내가 뭐 선물을 왜 하나. 근데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하면 누군가가 선물했을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선물한 사람 있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는 우리의 작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인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물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류의 인간관계는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예시에 나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친해요. 진짜 친하고 저도 되게 함부로 하고 욕하고 그러거든요. 예외인 경우인데 다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상황이 와도 똑같이 배려 없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간관계에 계속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손절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거를 극복할 만한 매력이 더 있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주위의 가죽공예 입문자분들이 내가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무언가를 선물하는 게 되게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경력이 한 1, 2년 정도일 때는 웬만하면 부탁하지 마세요. 서로 어색해지는 첩경이에요. 오늘 이렇게 뭐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 제 구독자님이 남겨주신 최악의 사례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요. 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읽어볼게요. 레다분이라는 옛날부터 구독해주신 찐 구독자님이신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값 준다고 하면 양반인 편이죠.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언제 주냐고 독촉하면서 재료값 달라고 하면 너 나한테 돈 받게? 시크는 돈 받아야지 하고 정색을 한대요. 한숨을 푹 쉬고 나서 내 돈으로 만들어주면 쓱 여기저기 보면서 여기는 왜 이러냐 평론가 모드 들어가면서 제가 끊은 담배를 다시 피셨대요. 주변엔 절대 알려선 안 되는 취미 어디서 났냐고 하면 공방에서 샀다고 하든지 공방 주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도 이거 참고하세요. 아 근데 이 어떤 인생 산 거야? 이걸 보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자, 구독자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뭐 재밌게 빌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구독하셨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하세요. 아, 그리고 이 패턴은 제가 지금 만든 카드 패턴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공유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